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4주 운세 전화상담 할인을 시작합니다. 기간은요,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화요일까지 2개월간 진행됩니다. 금액은 기존 전화상담료 1인 5만원에서 40% 할인되어 3만원에 상담해 드립니다. 속 시원한 4주 풀이와 1년 운세를 상담받으시고 소원 성취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자, 오늘 시간 4주 시간입니다. 자, 어제 오늘 뉴스에서 이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서 뭐 배우죠. 영화 배우 아주 뭐 요즘에 아주 인기 있는 유아인 씨예요. 근데 마약 관련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유아인 씨가 지금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데 뭐 공항에서 뭐 체포를 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하는데, 자, 유아인 씨가 단명하는 사주로 보면 단명하는 운세인가? 유아인 씨 사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주 관심 있게 좀 해달라는 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아인 사주를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단명하는 운세, 개묘년 2023년부터 추락하나. 배우 유아인은 단명하는 운세고 개묘년 2023년부터 추락하나 하는 겁니다. 자, 유아인 씨가 우리가 그 마약을 하거나 이렇게 성범죄를 하게 되면 이 연예인들로서는 아주 엄청난 충격, 아주 큰 충격, 임팩트죠. 네, 벌써 잘못하면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도박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교통사고 같은 것도 뭐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나 가수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국내에서는 공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렇게 비도덕, 부도덕한 행동, 그리고 비리나 이런 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 질타주의, 시청자들, 방송, 배우들의 그 팬들한테 돌팔매질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마약을 해서도 다시 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운이 돼야 살아남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유아인 씨 이제 사주가 이렇게 제가 인터넷과 유튜브 상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인령, 정유월, 개미일 하갖고 무엇이는 누군가가 이렇게 추정하는 무엇이가 있는데, 이 무엇이가 맞을 때하고 안 맞을 때하고는 천양지차가 얘기가 나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주로 볼 때 유아인 씨가 무엇일 가능성도 지금 높아요. 일단 사주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유아인 씨가 연월 씨 일지가 내가 개수일지야, 개수. 그리고 앞에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고 인목이 있고 유금이 있고 미토가 있고, 여기 이제 무엇으로 봤을 때 화가 있고 토가 있어요. 자, 그러면 8월 달에 개수가 있지만 다 불이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말하면 불이야. 그러면 여기서 급하게 내가 용신을 써야 된다면 금박졌어. 금수가 나의 용신이에요. 금수가 나의 용신이니까, 자, 지금 금수운으로 잘 봤어요. 금수운으로 이만큼 와야 돼. 예. 금수운 지금 유아인 씨 올해 38살이에요 지금 신축 12월 월로 치면 12월 수대원의 끝에 지금 와 있는데, 이것은 수가 아니라 축토가 됐단 말이야. 초 지금 나한테는 금수가 용신이 토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금은 생하지만 수를 극하는 거야. 개수를 극한다고. 그래도 아직은 운이 남아있다고. 자, 그래서 유아인 씨가 이렇게 문제되는 게 뭐냐면, 유아인 씨 사주에 인목 위에 앉아서, 인목은 유아인 씨한테 개수에는 뭐가 되느냐, 욕지가 돼. 토욕지. 목욕에 들어간다고, 욕지. 이 욕. 예. 욕지에 들어가요, 욕. 이 욕지에 들어가니까 목욕이라는 이제 홀딱 폭 보고 이거 개망신을 떨고 하는 게 이게 인목이에요. 이게 상관에 자기 재주에 있고 돈이 여기 붙어 있다고. 이게 욕지가 인미 귀문에 인유 원진에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2022년부터 일이 시작돼야지. 2022년 이민년에 자기가 그렇게 영화 찍고 뭐하고 바쁘게 하지만 이 안에서 범죄, 그 비리, 불법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기가 이제 그 무슨 마약을 하고 대마초를 피웠든 코카인을 하든 프로포폴을 맞든 2022년부터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폐욕지에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23년이 오면서 개묘년이 왔잖아. 개묘년이 오면 어떻게 돼요? 개묘년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다 쓸게요. 자, 올해 개묘년이 오면 이 뭐 이게 정계충하고 어디 월권 같은 때리죠? 묘유충하고 때리잖아. 이게 뭐냐면 용신이야. 이게 지금 유금이 나한테 용신이 그냥 충을 맞잖아. 용신이 충을 맞으면서 용신 후에 편제를 갖다가 같이 때려버려. 그 원령의 격국을 갖다 다 때려버리니까 이 격국은 뭐냐면 집으로 말하면 기둥이야. 기둥. 네 개의 기둥이 있을 때 지붕이 올라가는데 기둥이 두 개가 완전히 완전히 뽑혀버려. 그래서 집이 무너지는 이런 형국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운에 대운이 있으면 살아남아요. 그래서 아직은 살아남아. 아직은. 자, 아직은 이 축토가, 토가 이 수를 극하지만 그래도 북방 금, 이게 수운에 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남는데 41살 이민대운부터 가면은 내리막길에 간다. 41살부터는. 유한 씨 41살부터 내리막길 가요. 올해 이거 잘못돼서 뭐, 저기, 뭐 구속이 되거나 뭐 이래 되면 거기서부터 유한이는 그냥 추락하는 게야.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어요. 계속 추락하고, 아직은 그래도 이윤이 있으니까 내년에 뭐 뽀하고, 41살까지. 근데 41살에 가면 거기서부터는 이민대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이민대운, 임대운이 폐욕지로 그냥 들어오잖아요. 대운에서의 폐욕지로. 자, 이 폐욕지로 그냥 들어오니까 폐욕지라는 건 다 망하는 게야. 폐욕지에서 우리 12운성을 보면, 자, 사절, 네, 사절 묘 폐욕지, 네 개 사람이다 가는 거예요. 죽는다고. 그래서 유아인이가 이렇게 아주 인기를 최고점을 가지만 자기가 쫄딱 망하지 않으면 목숨이 갑자기 요절할 수 있는 그런 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본인이 살라니까 이렇게 돼요. 만약에 그 이 마약을 하고 순간 이상한 짓을 해서 갑자기 갈 수가 있고, 마약 맞다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 자기가 살라고 이렇게, 경찰들한테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명하는 운사라는 것은, 이 지금, 월권이 지금 집의 중심의 기둥인데, 집의 기둥인데, 기둥 뿌리가 전체적으로 뽑히는, 네 개의 기둥에서 하나가 뽑히면 괜찮은데, 두 개 봐도 뽑히면 기둥이 무너져. 근데 지금 이게 뭐냐. 용신이 충을 맞았기 때문에, 용신. 이 용신이 아니면, 거꾸 용신이 아닌 충을 맞아도 휘청휘청하단 말이야. 용신이 아닌 때도 지청 집안에 뭐 무슨 일이 생기고 집안에 뭐 그냥 뭐 진짜 뭐 아주 안 좋은 흉사가 생기고 이러는데 용신을 만나면 용신을 충을 맞으면 거의 죽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유한 씨가 이 편제 여기 편제 정제가 이렇게 막 저 제가 이렇게 편정제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데 이 제가 혼합되어 있는 게 자기 돈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이거 폐욕지야 되니까 제가 많으면 제가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는 내가 한 방에 단명을 하거나 돈이 박살이 날 수 있어요. 왜? 이 사주는 내가 큰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 신약사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이 유금인 용신을 충을 맞으니까 내가 그래도 돈을 버티고 감당하다가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돈복염살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 그랬잖아. 멸문지화, 폐가 망신, 멸문지화 당하는데 유아인 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어요. 자, 올해 금년 23년부터 추락을 해요. 이제 추락을 하면서 그냥 한 방에 이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24, 25에서 41살부터는 이제는 끝없이 추락해. 유아인이라는 배우는 41살부터는 완전히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이 그냥 개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동안에 여기 북방수문에 인기가 올라갔던 것은 그냥 한낮 꿈 추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유아인이는 옛날 소리를 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도 만상이 불여심상이라. 유아인이가 심상이 좋았으면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심상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거나 불법 범죄에 손을 대거나 합니다. 그래서 유아인 씨가 이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끝나는 단명하는 운세. 만약에 그 뭐 이 잘못하면 잔명하고 안 그러니까 이제 추락을 이제 하염없이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이 계속 추락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1살 지금부터 추락의 시작은 올해 23년부터 됐지만 41살부터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죠. 자기 운이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우 유아인 단명하는 운세 개묘년 2023년부터 추락 하나 할까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사주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